아, 작년에 그 수박 먹은 수박 씨를 모아놨다가 이렇게 씨앗을 뿌렸더니, 아, 이 수박이 여러 개 열렸네요. 이게 뭐 하나, 둘, 셋, 네 개가 열렸네요. 수박 모종 하나도 천 원, 1,500원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먹었던 수박 씨를 모아놨다가 이렇게 뿌렸더니 다섯 개가 나왔네요. 이건 저기 저 염소장에 모종, 비 오는 날 모종을 좀 옮겨줘야 되겠어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났네. 씨앗이. 수박을 따먹고 나무 뱉은 것을 또 심으면 가을까지 계속 자라요. 수박 열려요.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세 그루가 났네요. 수박씨가 세 그루 났어요. 이거 하나에 1,000원에서 1,500원 하면은 한 3,000원어치 난 거예요. 씨앗을 쓰면 이것은 한 6,000원, 7,000원 나오고. 아, 수박씨 종잣값만 해도 다섯 개, 여섯 개, 세 개면 뭐야. 15,000원을 절약했어요. 아, 수박 모종값으로. 이제 부추를 잘라 먹었더니 또 이번 비에 잘 자랐네요. 부추가 또잘 자랐어요. 이제 이건 이제 씨앗을 심은 거고, 이제 모종을 심은 이제 수박한테. 이번에 어제 비가 와서 고구마 순을 옮겨 심었어요. 여기는 해가 나오니까 시들시들하죠. 이거 고구마, 이건 자색 고구마 모종을 잘라서 버리지 않고 심었어요. 모종을 심은 것들이 이제 이건 좀 저번에 심은 거라 잘났네요. 잘 자라고 있죠, 이건. 모종값도 비싸니까 한두 단 사서 심은 다음에 그것이 넝쿨이 지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옮겨서,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모종을 다 갖다, 비싼 모종 갖다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종을 일단 튼튼한 것을 사서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옮겨 심어요. 비 오는 날 옮겨 심으면 이렇게 자라죠. 요새는 이제 풋고추 따다가 반찬 해 먹어요. 이것도 옮겨 심은 나무인데 잘 자라고 있죠. 저번 비에 옮겨 심은 고구마가 꿀고구마예요. 이건 이번 어제 옮겨 심은 거고. 요새는 이제 그 가지를 잘 따서 먹고 있어요. 가지를 따서 이렇게 볶아 먹고 있어요. 양파랑 넣어서. 벌써 가지가, 뭐 가지가 이렇게 생겼나? 뭐 수박처럼 생겼네. 가지를. 가지가 두구두처럼 보이네. 가지는 햇빛이 잘 들게 잎파를 좀 따줘야 돼요. 여기도 고구마를 저번에 비에 옮겨 심었는데 꿀고구마네요, 이건. 잘 자라고 있고. 이 토마토가 날마다 다 자라요. 날마다 살이 톡톡 얹었네요. 아이고. 토마토 좀 봐. 무슨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많이 붙었나? 아, 포도송이처럼 붙었어요. 요새는 종자가 좋아가지고 모종이 비쌀만 하죠. 이게 한 송이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토마토가? 아이고, 세상에. 큰 토마토가 다섯 개씩 붙어 있네요. 무슨 포동송이처럼 붙어 있어요. 요즘 토마토들은, 그냥 포도송이처럼 토마토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토마토가 네 개가 붙었네. 아이고. 토마토마다 이렇게 줄기가
엄청나네요. 포도가, 뭐, 토마토가 무슨 포도송이처럼 붙어가지고. 아, 엄청 붙어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토마토들이 그냥 무더기로 붙어 있어요, 무더기로. 아, 다. 아, 참 재밌어요. 이거 이제 나는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한 해마다 토마토를 많이 심어요. 이것도 엄청 붙어있죠. 자, 이건 작지만 많이 붙었네. 아랫단에는 이제 큰 게 붙어있고. 아, 이게 이제 모종을 심은 수박인데 벌써 수박이 딱이 생겼어요. 이봐요. 아, 보여요? 아, 제일 큰 게 토마토가 아니고 수박이죠. 여기도 수박이 하나. 여기도 수박 있고. 여기도 큰 수박. 남편이 따지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덜 익었어요. 좀 참았다가 달고 맛있는 수박을 먹어야지. 이게 새끼 수박이 하나 붙었네. 하나 붙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비치지? 수박이. 여기 이제 방울토마토가 있고. 이건 자색고구마를 심은 거야. 이제 수박이 꽃이 피네요. 아, 작년에도. 아유, 여기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네요. 이건, 아이고, 이 토마토는요, 맛있는 토마토예요. 아, 껍질이 두꺼우면서 이걸 대추 토마토라고. 맛있어요. 약을 안 줬기 때문에. 밭에서 그냥 따서 먹어도 돼요. 여기도 조금만 붙어 있네. 조그만 수박이 하나 숨어 있네. 작년에는 한 4개 정도 따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두고 2, 3일 후에 다시 와서 따겠다 왔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방울토마토. 이제 익기 시작하네요. 맛있어요. 자색고구마. 아유, 서울집에 이번에 갔더니 내가 44년 전에 심어놓은 호두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세입자들이 이렇게 걸음을 안 주니까, 내가 살 때는 걸음을 해녀마다 깨목을 묻어주니까 미어 터지게 열렸는데, 세입자한테 집을 주면 다 버려놔요. 나무도 버리고. 아이고, 오이가 그냥 삐뚤어져 버렸네. 영양분이 없어졌나봐, 이게. 집안의 것은, 삐뚤어지면 따서. 여기, 여기 Y기업이 하수인들이 여기 사는 데인데, 여기다가 요 나무 죽여버린 나무 옆에다가, 이게 이틀 전인가 남편이랑 둘이 첼리 나무를 여기 죽은 나무 옆에다가 지금 심었는데, 이번에 심었는데, 잘 묻었어요. 이게 하나 더, 첼리나무는 두 가지가 있어야 수정이 되거든요. 또 화분에 있는 첼리나무를 여기다 심었어요.
여기다도 이제 첼리나무 하나 더 심으려고 구더기를 파놨네요. 이건 이제 심었고. 이건 잘 살겠어요. 화분에 심겨진 나무라. 이 나무도 죽이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 작년에는 이 옥수수 나무도 다 와서 짓밟아버리고 갔어요. 그 전에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내가 기촌한 지 10년인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꿀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네요. 우리 딸이 풋고추를 많이 따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풋고추를 따서 먼저 먹고 남은 건 김장하고 우리는 매운 거 싫어하니까 김장, 빨간 김장은 많이 할 필요 없이 백김치를 많이 담자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침마에다가 아유, 많이 붙었네. 에이, 우리 아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에휴. 무공해로 이렇게 농약 안 치고 이런 거 우리가 먹으려면 자식 생각나죠. 자, 풋고추를. 저번에는 양파 보낼 때는 풋고추가 이렇게 크질 않아서 못 보냈는데. 섞어 심기라면 나무가 병충해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잘 돼요. 그리고 해거리를 안 해요. 땅에 한 가지 종자만 심으면은, 이렇게, 요 정도 하면은 풋고추 찍어 먹겠죠? 된장찌개도 넣어 먹고. 고추가, 정도 안 하고 여기는 이게 제초제도 안 주고 이게 농약도 안 치니까 친환경으로 이렇게 계란을 식초물에다가 이렇게 한 달 녹힌 다음에 그걸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옥수수하고 섞어주면 탄저병이 안 생겨요. 그 전에는 탄저병 생겨서 6판 7판 심어놓으면 다 모종값도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탄저병이 없죠. 비 오는데도 이게 식초하고 계란물 섞은 것을 물 다 섞어서 주고 이렇게 옥수수하고 심으면 섞어서 시키면 병충해 없어요. 이건 꿀고구마. 꿀고구마에 여기서 잘라가지고 저기 빈터에다 심죠.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꿀고구마 하나 둘 됐는데 꿀고구마가 여기서 네 줄이고 자색고구마는 하나 둘 셋 넷 옮긴 거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저 염수장에 열네 열다섯 작년만큼 심었네요. 한 18줄 작년만큼 되겠어요. 비 올 때 이제 한 번 더 옮겨 심으면 이건 이제 염소똥을 줬더니 염소똥에 들어있는 호박이 지가 저절로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방울토마토가 지가 저절로 나서 이렇게 꽃이 피었대요. 아이고 많이 열렸네. 꽃이 노랗게 피었죠. 이거 작년에 지가 떨어진 나무예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기는 죽질 않아요. 씨앗이. 저 염소장에서 애호박을 하나 따봤는데 여기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별로 열린 게 없네요. 염소장에서는 따봤는데 여기도 요 염소들이 심지 않았는데 이건 지가 저절로 올해 여기 밭에 단감 올해도 다른 집은 거의 감이 알렸는데 여기 단감이에요. 단감이 그런대로 열렸네요.
단감이 그런 데서 열렸어요. 아랫부분에가 많이 열렸네. 많이 열렸어. 단감이에요. 아유, 많이 열렸네, 이번에. 자. 감이 열렸어요. 아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감이 열렸고. 이제, 저번에 부추를 다 잘라먹고, 부추는 자르지 않고 내버려두면요, 꽃이 피어버려요. 근데 계속 자르면 부드러운 연한, 이게 부추가 올라오죠. 부추 김치 담그느라고 다 잘라버렸는데, 또 속이 이번 비에 속이 올라왔어요. 여기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앞마당에 사과나무는 작년에는 이렇게 열렸다가, 근데 여기 밭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별로 안 좋아요. 요 단감나무만 엄청 많이 열리고. 이 사과나무는 거름 많이 줘야 되는데, 농사 짓느라고 과실수에다가 신경을 안 써주니까 수확이 별로 없어요. 여기. 살구가 많이 열렸는데, 살구나무를 저 Y기업 하수인이 갖다 다 죽여놨잖아요, 지금. 독을 쳐서. 여기 매실나무. 아까 호박. 여기는 풀하고 그냥 깻잎이 섞여가지고. 여기는 다른 농작물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 깨가